지금 내드리고 있는 질문, 이게 중요합니다. 쉬운 건데, 쉬운 게 중요하다고.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빈출 질문들입니다. 자, 1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 없다. 권장하는 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죠?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다. 2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모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정모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모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둘 중에 한 군데 공개하면 됩니다.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닙니다. 코미디언 이주일 전 의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한 푼도 안 주죠. 다만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비용을 무한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인정합니다. 다른 모든 과목 다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쉬운 게. 어려운 거 사이드에 있는 것만 자꾸 보지 마세요. 지금 자꾸 범위 줄여야 됩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걸 자꾸 보셔야 돼요. 아예 10년에 한번 나오는 거는 버려버려도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전속 중개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 신청 대리 행정 처분 대장 5년 보존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보존 안 해도 업무 정지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위반 전부 다 업무 정지입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6번. 정모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입니다. 시험에 의뢰인 상호 간. 의뢰인과 개업 공개사 간 하면 X죠. 개업 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망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 지금 현재 한방 PC 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업 공개사 상호 간이다. 의뢰인 상호 간이 아니고요. 7번.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입니다. 1월이 아니고 30일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1월 30일 비교되어 있습니다. 8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9번. 정보망은 1년 이내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가로 안에 지금 글씨 희미하게 되어 있는 거 이거 한번 파란 볼펜 이런 걸로 또 한번 적어 보시고 이렇게 하셔요. 공부 방법에는 왕도가 없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꾸 하다 보면 아 이게 나한테 효과적이다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부를 해봐야 알지. 하지도 않고 공부 방법이 뭡니까? 자꾸 이런 것만 질문하면 안 돼요. 자꾸 하셔야 돼요. 자, 10번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11번 11번 중개 11번이 아니고 2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중개하면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데 거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예, 왜냐하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구만 했고 실제 수령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입금가 10억 소위 현업에서는 인정작업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거는 너 다 먹어도 좋다. 개업공개사하고 이런 약속을 해도 그 자체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실제 초과해서 받아야 처벌한다.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업자와 한 중개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거래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거래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요? 무등록업자, 업자가 아닌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다면 판례가 업으로 하는 건 안 되고요. 무등록업자는 자 그 다음에 2번은 직접거래 쌍방대리 안 되는데 다른 중개업소에 의뢰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가 아니죠.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임대업을 한다면 손님 세입자 직접 자기 손님을 세입자로 넣으면 안 되고 다른 중개업소에 세입자 구해달라 해가지고 계약하는 건 상관이 없다.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건 직접거래가 아니다. 3번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이때 의뢰인이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 그래서 3번 봤고요. 4번 개업공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니까 직원들 보조원도 포함된다. 단 요거 하나만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이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비밀을 누설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5번 확인설명서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는 쌍방 교부하고 5년 보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방가루 6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죠. 거래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하면 X에 거래당사자는 매수인도 포함되잖아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예,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두 개만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개사도 서명 및 날인을 함께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와 네 그래서 8번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입니다.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사유입니다. 확인 설명 소속공개사는 확인 설명을 하거나 근거자료 제시할 의무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할 수도 있어요.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설명하면서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정지라고요.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9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 현재는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거래 계약서 법정 서식도 없습니다. 10번 거짓 계약서, 이중 계약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적거나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적는다. 계약서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개업 공인회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요. 소속 공인회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을 뿐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니죠. 거짓 계약서, 다운 계약서 적어도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5번, 55번에 동그라미 4번, 5번에 있습니다. 55번에 동그라미 4번, 5번. 자, 그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번,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신고는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되고 공동으로 해도 됩니다. 그럼 신고를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둘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되고 둘 다 가도 됩니다. 신고관청이 금정체계에 의해서 금정해야 됩니다. 금정체계의 구축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거래가격, 중도금, 잔금지급일은 변경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정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4번은 아직 안 했는데요. 미리 예습입니다. 외국인 등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립니다. 상속, 경매 등이 되겠죠. 5번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문자야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군문자야 네 군데는 외국인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27번에 보면 군문자야 네 개 나와 있습니다. 6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는 시도지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년 범위 내에서,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자, 그 다음에 반가로 7번 토지거래 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1개월이 5번 나옵니다. 이의 신청 1월 이내에, 매수 청구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 통지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협의 완료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에. 딱 근데 30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은 30일이에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5번,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농지법하고 토지거래 허가 에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은 30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5번에 동그라미 8번. 그 다음 1호는 45번에 4번, 5번, 6번, 7번, 8번 다섯 개 있잖아요. 1월 30일. 자, 그 다음에 8번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이고요. 10번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에서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8번, 10번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9번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비교하는 표 내드렸었죠. 이행강제금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5개 법률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다고 했어요. 1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100분의 10. 자, 마지막 11번입니다. 11번 주택용지, 임업, 축산업, 대체토지 취득, 편익시설 전부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입니다. 현상보존은 5년입니다. 의무기간이. 12번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외의 자료, 외의 자료 제출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 취득자익 증명받은 것으로 보고 계약서 검인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14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즉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시스템상 해제하면 되지 따로 해제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1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해야 됩니다. 16번 개황조사 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개황조사라고 합니다. 17번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를 지역별 조사라고 하고요. 아직 16, 17, 18번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근데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2017년도에 도입됐으니까 아직은 안 나왔어요. 18번 특별 집중조사는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직가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특별 집중조사라고 합니다. 19번이 지금은 별로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이게 50일이 되겠죠? 자, 19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 계약 체결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50일 이내에 누구한테 제출해요?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려는 자, 신고하려는 자에게 제출합니다. 신고하려는 자가 중개거래라면 개업공개사, 직거래라면 법무사예요. 현실적으로 50일 이내에 제출하면 법무사나 개업공개사가 그거 받아가지고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약 같이 제출하면 되겠죠? 개업공개사는 같이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신고서에 자금조달계약란에 입력하면 돼. 받아가지고 그대로 받은 대로 입력만 하면 돼요. 뭐 부모한테 받았다 하면 그대로 입력 적어만 넣으면 돼요.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0번입니다. 신고관청은 허가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5번의 동그라미 12번 동그라미 13번에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45번에 12번, 13번에 있습니다. 2차 과목은 기본적으로 이거 숫자 기억해야 돼요. 숫자 바꿔가지고 시험에 잘 내요. 숫자는 뭐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명백하게 법조문에 있는 대로 내니까.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건 잘 안 냅니다. 법조문에 없는 거는 법조문에 규정 있는 거 위주로 내니까요. 자, 너무 조급하게 마음 갖지 마시고요. 아마 지금 시간은 없고 불안한데 점수는 안 나오고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와서 2차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포기해도 됩니다. 그럼 그냥 인생 포기하고 그냥 자살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뭐 80며칠밖에 안 남았죠. 90일도 아직 안 남았죠. 이제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서서히 워밍업을 해야 돼. 너무 지금부터 하루 10시간씩 하고 이러면 쓰러져 버려요. 서서히 조금씩 하면서 강도를 높여 가야 돼요. 그 10월 26일 날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서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